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으니 창작 과정을 보실 겁니다. 여기는 망치 연출실로 설정되어 있고요. 저 친구는 연출을 맡고 있습니다. 저 친구는 조연출, 이 친구는 무대 감독, 줄여서 문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. 인사! 나머지 친구들은 다 배우이고요. 저희는 공동창작합니다. 공동창작이란 작품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아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. 아! 저기 매느껴운 친구가 오고 있습니다. 저 친구도 배우입니다. 나왔어! 맞아! 지각해! 왜 이렇게 늦었어? 맨날 늦어. 너 거의 다쳤어? 너 누구한테 맞았냐? 아, 컴퓨터 때문에 그러는데? 너 컴퓨터한테 맞았냐? 컴퓨터에서 받아서 인텔커 Oh.
준비물 안 챙겨줘서 선생님한테 혼났잖아. 준비물은 네가 챙겨야지. 엄마가 챙겼어야지. 네가 챙겼어야지. 그게 왜? 엄마 다시야. 네.
그래, 빨리 집 가서 밥 먹자. 엄마, 나 밥 먹고 싶은데. 그래? 우리 밥 먹고 가자. 지금은. 아. 그래. 장사 안 해요. 갑니다. 안녕하세요. 오케이, 그럼 그거 먼저 하자. 오케이. 나 국밥집 손님 국밥집.
너가 북치는 거 없고. 아야 무한. 아야 나 무한 나도 북치다. 무한 나빠 얼마나 무한오 든든한 내가 있는디. 아 지금 너를 죽었다. 니는 눈을 성전 움직이지라 해라. 그리고 니는 너 방금에 막간장 먹어봐라. 뭐하는데? 마늘가루 간다 아이가. 아 지붙지라. 마늘가루지 마늘가루지. 안녕하세요. 와, 오빤 뭐 왔나? 아니요, 그건 뭐 왔나고 왔노? 저 번호판에서 보니까 알바가 묻히길래요. 안 구했나? 아니, 방금. 안 구했나, 안 타나? 이상하다. 분명히 봤는데. 많이 던지지 마라. 아, 그런데 사장님. 와. 에이, 일하는 아저씨 말고 사장님이요. 내가 사장이다. 사장님은 아주머니도 그쵸 아주머니? 일반한 남자 부부는 어떤 아저씨가 사장이다. 정말요? 당연한 거 아이가.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이니. 맞다! 사장님 그리고 사장님 아닐까 보다. 맞을까! 맞다. 어, 사장님. 와. 오늘 손님이 24명 들어왔는데. 그걸 네가 의지함? 첫 번째 손님은 국밥이 무르잖아요. 그래서 저도 몇 번째 손님. 애보다 뭔데? 애보다 뭔데? 어제는 실시 텔레비전 끝났거든요. 그러면 오늘은 100명이 안 됐으니까 어제 손님 수하고 오늘 손님 수하고 합쳐서 100명이면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오늘 다시 1부터 시작인가요? 오늘 지금은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이웃 이야기가 너무 부각되잖아.
그건 한순간이고 매 순간을 연결시켜서 따져보면 그렇지가 않다니까? 그럼 너네 엄마한테 더 잘해! 야! 그만해라 연출아! 너희들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니? 넌 그럼 주기만 하는 너네 엄마한테 뭘 해주기는 해? 맞아. 나 무슨 연출아! 그만해!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얘기하자고. 그렇다면 우리가 연극을 해. 현실에서 못해주니까. 그만해.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거잖아. 너네 엄마한테 나 잘하라고. 야! 너네 좀 그만해 연출아! 뭘? 너 정말 몰라? 우리 엄마 작년에 돌아가셔서 잘하고 싶어도 못해. 작년에 엄마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어. 엄마가 막 우는 거야. 그래서 난 다른 엄마들은 그러지 않는데 엄마는 왜 그러냐고 소리를 질렀어. 난 엄마가 아팠는데도 매일 엄마한테 초점만 부렸고 엄마도 엄마의 엄마가 보고 싶다고 말하긴 하고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. 배부르다 생각 없다 말할 때 우리들 먹는 모습 보면서 가만히 웃으며 있었었죠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죠. 내가 화를 내고 속을 썩여도 차분히 왜 할머니 보고 싶다 말할 때 왜 할머니 보고 싶다 말을 할 때 그냥 넋두리라 생각했어요. 엄마는 그래도 되는 것인 줄 알았죠. 소리 죽여 한밤중에 울고 있는 엄마 말을 봤어요.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죠. 자,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갑니다. 우리들 먹는 모습
나 이제 많이 했잖아. 감사합니다. 그래. 엄마! 딸, 왜 이렇게 늦었어? 왜? 이거 엄마!